우리가 땅 아래를 자유롭게 오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터널! 지상 구조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흙이나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현대 기술로는 얼마나 깊게 터널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스위스 중남부 에르스트펠트와 보디오를 잇는 고츠하르트 베이스 터널로 길이 57km, 최대 심도는 2300m라는 대기록을 남긴 곳입니다. 남산 서울타워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 직선 길이가 약 50km인 것과 비교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길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길고 깊은 지하 터널이 생긴다면 지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지상 공간의 인구 과밀과 교통 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의 이동 통로를 지하에 구축하는 계획이 이뤄지고 있죠. 하지만 많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의 지하에 터널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터널을 건설하는 공법에는 나틈 공법과 TBN 공법이 주로 쓰이는데, 먼저 나틈 공법은 연약한 지반부터 단단한 지반까지 적용 범위가 넓고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공법입니다. 우리나라 나틈 공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한강 하저 터널, 보령 해저 터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 과정에서 소음 진동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TBM 공법은 소음과 진동이 적은 굴착 방식으로 두더지를 닮은 거대한 원통형 굴착 기계가 땅을 파고 세그먼트라 불리는 콘크리트 벽을 부착하며 전진하는 게 특징입니다. TBM 공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포 파주 한강 하저 터널, 그리고 별내선 하저 터널 등이 있습니다. 24시간 저소음 저진동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지만, TBM 장비 특성상 선형 변경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공간에서 터널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공법이 달라지게 되지만, 나틈과 TBM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으니 바로 대심도 구간입니다. 대심도 구간을 활용해 교통 체증을 해결한 대표적인 곳은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런던인데요.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교차 노선 크로스레일이 그 주인공이죠. 2022년 개통한 크로스레일은 동쪽 종점인 아비우드역에서 런던 중심 패딩턴역까지 기존 1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를 29분 만에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 덕분에 단절되었던 런던의 동부와 서부 지역은 하나로 연결되었죠. 지하로 교통기반 시설을 옮긴 또 다른 대표 사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M30 도로인데요. 지하화되기 전까지 악명이 높은 구간이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지상을 단절시키고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는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범이었죠. 그러던 2007년 M30 도로가 지하화된 이후 교통시간을 무려 30년간 7억 800만 시간 단축했고, 20만 대의 차량이 내뿜던 오염물질은 90%가 제거되어 환경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교통 체증과 환경 문제 지역 단절까지 해소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바로 경부고속도로 동탄 분기점에서 기흥 동탄 나들목 구간입니다. 동탄 1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는 도시 사이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3월 부산 방향이 완공되어 양방향 개통이 이루어지면 고속도로 상부에는 폭 75m, 길이 1.21km에 달하는 구간이 공원으로 조성되고, 공원 밑에 고속도로 터널, 터널 아래에는 GTX 탑승장이 만들어질 계획으로 신도시 생활권이 연결되는 것은 물론 교통 체증 해소까지 가능해질 전망이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 사례로는 평택 오송 2복선화 사업이 있는데요. 평택 분기점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선로 용량이 190회에서 380회로 2배 늘어나게 되면서 좌석 매진으로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상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지하화를 통해 연결하고, 기존 철도 주변에 저밀 개발된 공간을 고밀 복합 개발하거나 대규모 재정비로 도시 전체의 판을 새로 구상한다는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종합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해 내년 말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하면서
계획 완성도가 높은 사업은 올해 안에 선도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용인 기흥IC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기존 노선 아래 26.1km 대신도 구간에 왕복 4에서 6차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오는 2027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밖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서창에서 김포 구간을 오는 2026년에, 경인고속도로 봉수 지하차도에서 서울 신월 구간은 오는 2027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상이 교통체증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